서해안은 우리나라의 핵심 발전축, 경제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드디어 철도 라인이 깔립니다. 이름은 서해선, 서해선은 복선 전철입니다. 철도를 처음 건설할 때 경제성이 없으면 단선으로밖에 못 넣는데 서해선은 처음부터 복선, 게다가 전철이죠. 이 얘기는 장차 여기에 KTX 같은 고속열차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늘상 타고 다니는 지하철 같은 전동차가 앞으로 수도권이 확장되면서 서해선을 타고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 개통 목표는 2024년 6월. 철도가 없는 지역에 철도가 깔리면 그야말로 천지개벽. 오늘은 위성지도를 활용해 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선은 고양시 대곡역에서 시작해서 소사, 원시를 거쳐 안중, 합덕, 그리고 홍성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밑에 있는 신성, 주포는 장항선 구간. 장항선은 구간에 따라 단선이거나 비전철인 곳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해선이 온전히 연결되기 위해서는 장항선이 복선 전철화가 돼야 되는데 정부는 이걸 2026년까지 끝내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서해선은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대하역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측을 해보건대 익산을 거쳐 호남선을 타고 정읍, 광주 송정을 거쳐 목포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서 새만금 아니면 부안, 고창, 영광을 지나 목포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건 서해선이 생기고 나면 신설되는 역을 거점으로 지역이 통합되면서 발전한다는 거. 서해안 지역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으니 안 그래도 사람이 모이는데 교통이 편리해지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겠죠. 수도권 서북부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멋진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 지역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단어가 amazing. 바로 여기 대곡. 옆에 있는 것은 일산 신도시. 여기는 일기 신도시. 현재 이곳의 화두는 재건축. 재건축이 끝나면 새로운 도시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용적률이 상승하는 것을 감안하면 여기 인구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일산 서구. 현재 29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 여기는 일산 동구. 29만 5천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끝나면 이 지역의 인구가 60만을 훌쩍 넘길 수도 있다는 뜻. 게다가 일산 신도시 남쪽은 대대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 156만 제곱미터의 땅을 개발할 예정인데 개발이 완료되면 여기에는 2만 7천 명 정도가 살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닙니다. 여긴 킨텍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의 성지. 제1 전시장만으로는 부족해 제2 전시장을 2011년에 지었고 2023년에 제3 전시장을 착공합니다. 사람들은 여기를 전시, 공연, 방송, 미디어, 한류의 메카로 만들 예정인데 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이 지역은 바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고양시는 현재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대상 면적은 2670만 제곱미터, 약 800만 평에 이릅니다. 일산 신도시가 1570만 제곱미터니까 일산 신도시보다 훨씬 더 큰 면적. 바로 이 땅. 이른바 JDS. 장항, 대화, 송포지구의 머릿글자를 따온 말입니다. 화면에는 안 나오는 서쪽 부분도 포함되는데 아까 봤던 일산 서구의 미개발지 대부분이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됩니다. 아무쪼록 이 지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성공해서 멋진 도시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대곡역 옆으로는 그림 같은 신도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뒤로는 북한산 국립공원이 있고 앞으로는 드넓은 한강이 펼쳐진 곳. 바로 고양 창릉. 789만 제곱미터에 계획인구 8만 6천명. 이건 2022년 11월 지구계획 변경 3차 승인 결과인데 원안 대비 계획 인구를 약 3,000명 정도 늘렸습니다. 이 때문에 인구 밀도는 105.6에서 109.3으로 바뀌었는데 이 수치도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창릉처럼 서울에 가까운 신도시가 인구 밀도 110을 넘지 않는 것은 아주 드문 케이스. 서울에서 더 멀리 떨어진 일산도 175.4.
얘기는 베드타운으로 기획되었던 일산에 비해서 창릉에는 자족시설도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앞으로 일산 근처에도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창릉과 일산 사이에 있는 대곡은 입지면에서 좀 더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사실 대곡은 교통 하나만 가지고도 이미 넘사벽인 지역. 이미 대곡에는 경의선과 3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교외선, 대곡 소사선, 그리고 GTX-A가 지나갈 예정입니다. 화면은 대곡역 6개 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양선은 대곡역을 지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5개 노선, 무려 5개 노선이 대곡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곡역 주인은 허벌판. 이거는 대곡역 주변의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고양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 가면 이런 얘기도 나와있죠. 종합해보면 대곡역 일대를 곧 개발할 것 같은 느낌도 들겠지만 지금 현재 고양시는 개발할 곳이 너무 많아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면적이 겨우 180만 제곱미터, 창릉 신도시 4분의 1도 안 되는 면적입니다. 앞으로 펜타 역세권이 될 지역을 이렇게 작게 개발한다?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 지역은 3기 신도시 발표 때 같이 개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GTX 창릉역을 새로 만들어가면서까지 이 지역 개발을 보류하고 창릉 쪽 개발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이 미래를 위해서 소중하게 남겨놓은 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곳이 언제 개발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펜타 역세권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창대하고 멋지게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오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서해선이 아주 인기 많은 노선이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해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곡역에서 시작해서 능곡역을 지나 한강 밑을 지하로 뚫고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부천에 있는 소사역까지 가게 되는데 이 때문에 사람들은 서해선의 이 구간을 대곡 소사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종축으로 횡단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미 횡축으로 만들어진 여러 지하철 노선과 교차하면서 정차하는 역마다 환승 역세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통을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2023년 올해 하반기까지는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대곡역에는 이미 경의선이 있습니다. 이건 서해선이 북쪽으로 가는 선로를 일부러 깔지 않아도 경의선 선로를 이용해 북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 현재는 개통과 동시에 일산역까지 연장해서 운행할 예정. 한강을 건너 서해선이 정차할 다음 역은 국가적인 교통의 요충지, 바로 김포공항. 여기는 육상교통뿐 아니라 항공교통의 중심지. 앞으로는 UAM이 하늘을 날아다니게 되죠. 그리고 UAM 교통의 메인 허브 역할을 할 곳이 바로 김포공항, 미래 항공교통의 핵심 거점이기 때문에 주요 지하철 노선이 이쪽을 경유하는 것은 당연지사. 이곳은 현재에도 서울 서부와 수도권을 잇는 교통 허브 역할을 하는데 서해선이 들어오고 GTX까지 깔리면 앞으로 이런 역할은 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김포공항 옆에는 서울 서부권의 핵심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업무 지구가 들어차 있는 곳. 여기는 강남이 아닌데도 강남처럼 아파트값이 비쌉니다. 바로 마곡. 여기는 서울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족시설 면적이 커서 인구 밀도가 9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넥센타이어의 넥센중앙연구소, 코롱인더스트리의 미래기술원, LG사이언스파크 같은 융복합 연구단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2012년 서울시는 마곡지구를 자족기능을 갖춘 첨단 융복합 R&D단지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더 지난 지금 와서 마곡을 보고 있으면 계획도 좋았고 실행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곡의 성공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 뽑으라면 단연코 서울 중심부로의 접근성, 위치가 좋은데 땅값도 적당하면 기업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이 근처에 생겨날 3기 신도시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까 봤던 고양 창릉도 3기 신도시, 그리고 김포공항 근처에 생길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도 3기 신도시. 이 두 곳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서해선을 타고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김포공항 밑은 부천시. 서해선은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에 원정역이 생깁니다. 사실 역사와 출입구는 이미 만들어진 상태. 그래서 출입구가 거리에서 다 보입니다. 서해선 대곡 소사 구간 중에서 여기만 유일하게 환승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도 얼마 안 있으면 더블 역세권이 되죠.
바로 대장 홍대선 덕분. 개통 목표는 2031년. 서해선은 남으로 이어져 또 하나의 교통 요충지에 정착하게 됩니다. 바로 부천 종합운동장역. 현재 여기는 7호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해선이 들어오면서 곧 더블 역세권이 되고 GTX가 들어오면 여기는 명실상부하게 교통 허브가 됩니다. GTX 개통 목표는 2030년. 교통 호재 뒤에는 개발 호재. 부천 종합운동장역 주위 49만 제곱미터를 융복합 개발하게 됩니다. 7호선, 서해선 그리고 GTX B와 D가 동시에 지나는 만큼 여기에는 주택보다는 R&D나 첨단지식 산업단지 위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주위에 새로 개발할 땅이 별로 없어서 면적이 작긴 한데 옆에 있는 마지막 땅을 개발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천 역곡지구. 합치면 그래도 100만 제곱미터는 조금 넘습니다. 부천 역곡지구는 위쪽으로는 7호선 까치울역, 남쪽으로는 화면에 안 나오지만 1호선 역곡역이 있습니다. 인구 밀도는 191.4. 이 뜻은 여기에는 주택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이 지역을 위에서 크게 보면 앞으로 대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보입니다. 왼쪽 파란 쪽은 인천 계양, 빨간 부분은 부천 대장. 면적이 각각 300만 제곱미터가 조금 넘는데 이 정도면 마곡하고 비슷한 크기. 인구 밀도는 인천 계양이 121.9, 부천 대장이 128.2로 마곡보다는 조금씩 높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 자족시설이 꽤 많이 들어올 거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계양하고 부천 대장이 개발 완료되면 여기에는 새로운 마곡이 두 개 더 생긴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이렇게나 멋진 도시가 두 개나 더 생긴다는 뜻이고 일자리도 그만큼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첨단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들, 소위 말하는 고부가가치 직종에 속하는 고소득 일자리들. 화면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마곡이 김포공항을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 펼쳐집니다. 앞으로 100년은 항공교통의 시대에 일반인들이 비행기를 타는 횟수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 교통의 중심지를 둘러싼 새로운 자족도시들, 보기만 해도 좋은데 정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김포공항 주위에 있는 이 세 지구를 묶어서 서부권 첨단 산업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것, 이 지역의 발전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근처에 공항이 있다는 것은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소음공해. 둘째, 고도 제한. 마곡의 스카이라인은 아주 밋밋합니다. 판교와도 비슷한데 이것은 고도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이 지역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장점도 있습니다. 첫째, 평지라는 점. 땅이 평평해서 운동하기도 좋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좋습니다. 둘째, 물길. 이쪽은 수변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짓고 나면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급의 도시들이 모여있으면 교통 인프라는 확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도 확장, 신설되고 지하철 노선도 더 많이 들어오죠. 아무쪼록 이 지역의 발전을 응원하면서 서해선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다음 정거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소사역, 대곡 소사 구간의 마지막 역입니다. 소사역은 1호선, 1호선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지역에는 7호선도 있습니다. 서해선은 이렇게 내려오고 이걸 보니 서해선이 위력이 바로 보입니다. 서로 다른 지하철 노선을 환승을 통해 연결시켜주는 역할. 서해선처럼 세로로 횡단하면서 가로로 난 지하철을 연결시켜주는 노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지역의 교통은 더 편리해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둑판과 같은 촘촘한 지하철 노선을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텐데 이런 지역은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 강남밖에 없습니다. 부천이 하루아침에 강남을 쫓아가기는 힘들겠지만 다들 열심히 해서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고 그로 인해 이 지역도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소사역은 이 정도로 하고 서해선의 다음 구간 소사 원시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